여수 백야항에서 100길로 50분 거리에 있는 꽃섬 하하도입니다. 해안 도로를 따라 10분쯤 걷다 보면 야생화 단지가 나오고 한적한 숲길이 펼쳐집니다. 길가엔 형형색색의 들꽃이 피어있고 간간이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운치를 더합니다. 시끌벅적한 데 있다가 이렇게 조용한 데 오니까 되게 힐링되는 것 같고 또 마음이 뭔가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. 숲길을 지나자 하와도의 새로운 명물인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이곳 하와도에는 100m 길이의 출렁다리도 오래 개통해 탐방객들에게 스릴 만점의 짜릿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탁 트인 다도해의 비경은 출렁다리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.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협곡 사이로 울려 퍼지는 파도소리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줍니다. 우리가 조경을 해놓은 뭐 둘레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꽃섬 다리로 건너서 오게 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.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한 재미로 가득한 꽃섬 하하도가 올여름 탐방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